열왕기하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3절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때에 호세아 왕은 애굽에 외교적으로 접근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수르의 미움만 사게 되고 나라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24절에는 아수르 왕의 식민지 이민 정책이 나타나는데 그는 사마리아 거민들을 저 북방으로 이주시켜 버리고 반대로 북방의 거민들 즉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의 거민들을 북왕국 땅으로 데려와 살게 하는 식민지 이민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왕국의 혈통은 온통 이방 나라 사람들의 피와 섞여 혼혈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도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변질되어 음란한 혼혈 족속이라는 대명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사마리아 땅으로는 여행 중에 통과도 하지 않을 정도였으며 또 사마리아 거민들과는 아예 말도 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그 여인이 크게 놀라면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유대 랍비가 말을 거십니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7절에는 아수르 왕이 명을 내려 여호와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서 재앙을 면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되는데 얼마나 시원찮게 가르쳤는지 여호와와 잡신을 함께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교인들을 간혹 봅니다. 어느 것이나 둘다 섬기면 아무튼 복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경노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노를 적발하고 복을 받기로 바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탐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만을 주는 신으로 착각하여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의 길이요, 재앙의 길이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멸망의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